깡총에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저호. 다음 여기 지하철 넓다. 谢谢，好，拜拜。분위기있다근데진짜일반의분위기를되게많이
자성형 해 우리 이부가 대중교통을 요즘 좀 발전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아니면 네, 이런 것들 타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하루 교통이 엄청 편하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봤던 여행지 그리고 이용했던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아래 링크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제 저희가 묵은 호텔은 코지 호텔이라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일단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통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호텔 건물이 있어요. 숙소참가가 해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로 오시고 짐 맡기시고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하우슝에 많지 않은 크고 넓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호텔 로비 4층으로 올라오시면 하우슝에서 제일 높은 8호 빌딩이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8호 빌딩을 보면서 저 넓게 쫙 펼친 바다를 보면서 아침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뷰는 사실 8호 빌딩을 가지 않는 이상 느끼기 되게 어려워서 뷰 같은 걸 좋아하시고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포인트가 뭐냐면 26층, 27층 이 두 개 층은 마틸 바비, 그 바비의 컨셉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그 두 층에서는 한 핑크로 포인트가 쫙 뜬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있고, 방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게 촌스럽게 분홍분홍한 그런 게 아니라 딱 포인트만 한 핑크로 쫙 해놔가지고 사진 찍기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는 좋았던 게 화장실이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욕조나 베스타드나 거울이 쓸 수 있는 공간 메인으로 하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일을 보시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하루 숙박에 13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인방부터 4인방까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4인방에 묵으시는 경우는 한 사람당 숙박비가 몇만원 정도라서 이 4소 호텔에서 그 정도 가격을 묵는다는 것을 괜찮은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